우리에겐 낯선 영국 팝아트가 옵니다. 과연 팝아트의 원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술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핫한 전시를 소개해드리고 시원하게 분석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데이비드 호크니와 브리티시 팝아트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60여 점을 비롯한 영국 팝아티스트 14인의 오리지널 콜라주, 판화, 사진, 포스터, 그리고 영상 등 150여 점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전시 기간은 3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DDP 뮤지엄 전시 일관에서 전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데이비드 호크니 아시죠? 얼마 전 제스퍼 존스의 플렉 작품이 신기록을 경신하기 전까지는 현존하는 화가 중 가장 비싼 그림을 판매했던 영국의 화가인데요. 그럼 스윙 런던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윙잉 런던은 1960년대 급변하는 시기에 활기차고 에너지 가득한 런던의 모습을 나타내는 범문화운동입니다. 1960년대의 런던은 예술, 패션, 음악, 그리고 문화에서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아이디어와 라이프스타일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팝아트 하면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팝아트는 영국이 원조였습니다. 특히 기존 예술의 틀을 거부하고 대중문화 요소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팝아트는 스윙잉 런던을 주도하는 문화운동의 일부였죠.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호크니와 리처드 해밀튼을 포함한 영국 미술계의 젊은 화가들은 더 인디펜던트 그룹이라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1960년대 스윙잉 런던을 주도하고 앤디 워홀, 로이 리치턴슈타인 등 미국 팝아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의 작품을 대거 전시하며 팝 문화와 팝아트가 어떻게 태어났고 미국의 팝아트와의 다른 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는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역사,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6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팝아트의 창시자이자 왕립 우등훈장 수여자인 리처드 해밀턴의 대표 작품들도 소개됨을 통해 팝아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1960년대 영국의 팝아트 운동을 이끈 대표 아티스트 14명의 9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큰 특징은 1960년대 영국의 대중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상업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논평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에 팝아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예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림만 감상하며 팝아트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왜 그 시대에 팝아트라는 장르의 미술운동이 태어난 걸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해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작품과 배경자료를 통해 시대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라는 점입니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데이비드 보이, 로이 리치턴슈타인, 데미안 허스트 등 네로라는 당대의 문화 예술계의 전설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작업해온 위대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면서 영국 팝아트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작품들을 회화부터 사진, 콜라보 작품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라 기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시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죠. 전시의 구성은 총 10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섹션 1은 1960년대의 스윙잉 런던, 섹션 2는 영국 팝아트의 인디펜던트 그룹, 섹션 3는 팝아트의 창시자 리처드 해밀턴이고요.
섹션 4는 영국의 대중문화와 팝아트를 다룹니다. 그리고 섹션 5는 브리티시 팝아티스트 1, 섹션 6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유명한 스위밍 풀이죠. 그리고 섹션 7은 데이비드 호크니와 물, 섹션 8은 팝아트가 사랑한 인쇄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후반부의 섹션 9은 브리티시 팝아티스트 2이고요. 섹션 10은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반적인 작품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 어떤 작품들이 소개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요소인 영국의 팝아트를 알게 되는 전시이기 때문에 영국 팝아트를 먼저 이해하고 전시를 본다면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팝아트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유행하던 60년대가 아니라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60년대에 꽃을 피우며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에드와르드 파울리조인데요. 그는 이미 잡지 콜라주를 1950년대에 실험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사실 1920년대에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기도 했죠. 영국 팝아트의 특징은 대중,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 팝아트에 비해 대중사회의 빠른 성장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영국의 경제는 비참했고 미국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보수적인 사회와 문화를 지녔지만 미국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대량 생산과 대중소통을 통해 더욱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술에서 팝아트로 승화시키게 된 것이죠. 미국은 이런 대량 생산 사회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데 비해 영국은 정치적인 문제점으로 해석한 부분이 다릅니다. 전시가 오픈하면 집중 리뷰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영국 팝아트와 미국 팝아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전시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를 포함한 더 인디펜던트 그룹인데요. 그들의 첫 전시인 This is Tomorrow라는 그룹전이 영국 팝아트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팝아트의 계보라고 할까요? 그 시초였던 브리티시 팝아트의 인디펜던트 그룹의 활동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영국 팝아트 선구자들인 에듀아르드 파울로치, 리처드 해밀튼, 피터 블레이크 등은 물론 미국의 팝아트에 큰 영향을 끼친 데이비드 호크니의 팝아트 작품들을 통해 팝아트의 핵심적인 태동과 진화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 오픈할 미국이 자랑하는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하퍼의 전시 프리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전시 관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